여기까지 온 가족 기도회를 함께하는 방법. 1번 성경책을 준비해요. 2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서 예배를 준비해요. 3번 이제 연상 속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DCMC 새학년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새학기를 맞아서 예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제가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선생님, 또 새롭게 공부하게 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기대하게 돼요. 하지만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새로운 환경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큰 도전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이미 경험하게 하고 계신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랍니다.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도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 바로 중심을 잡는 것이랍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지은 잠언입니다. 잠언 4장은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중 하나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길이세요.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 보아요. 내가 예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해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또 다 채워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힘든 일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에요. 우리 모든 DCMC 새학년을 맞는 학생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 마음에 계신 생명의 예수님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가족의 중심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서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